아기장 여러분, 하늘에 무리지어 날아가는 새들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새들은 계절에 따라 먹이와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이 새들은 어떻게 매년 같은 장소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자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랍니다. 자석은 N극과 S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개의 자석을 같이 두면 서로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것처럼 자석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힘이 자석 주변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을 자기선이라고 하며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곳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철새들은 바로 지구에서 생기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지구의 중심에는 철이 있어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구의 한쪽에 있는 N극에서 힘이 나와서 반대쪽에 있는 S극으로 들어가며 그 주변에도 넓게 자석의 힘이 퍼져 있답니다. 철새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이 힘의 방향을 읽고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실험을 통해 자기장의 모습을 관찰해 볼까요? 먼저 패트리 접시에 철가루를 넣고 닫아줍니다. 그 다음 자석 두 개를 평평한 곳에 두고 그 위에 패트리 접시를 올려놓습니다. 철가루가 어떻게 변하나요? 다른 극의 자석을 마주 놓으면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선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반대로 같은 극의 자석을 마주 놓으면 자기선이 서로 이어지지 않고 밀어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답니다.